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상훈입니다. 오늘 일산 토이포커스에서 또 패밀리데이 벌써 4년째 하고 있는데 또 레고 대박 할인한다고 해서 지금 급하게 한번 와봤습니다. 어떤 제품이 있는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반갑습니다. 우리 드림코치님들 지금 일단은 레고도 레고인데 일반 완구들도 최대 90%까지 할인한다 그랬거든요. 레고는 아니지만 트랜스포머도 있는데 한번 볼까요? 오, 요거 싼데? 39,000원이라고? 옵티머스 프라임 39,300원, 보이저도 25,000원입니다. 일단 트랜스포머 헬멧 51,800원. 너프건 얼마야? 48,000원인가? 전체적으로 할인이 최대 90%까지 들어가 있다 하니까. 버기카 큰 것도 70,000원대고 이런 작은 것들은 35,000원, 45,000원, 38,000원대네요. 여기는 29,000원, 42,000원, 35,000원에 4륜구동 오프로드 트럭부터 해서 여기 가격대 보십시오. 훌륭합니다, 훌륭합니다. 플레이모빌도 할인하네요. 31,800원대. 정가를 모르니까 몇 프로인지는 지금 잘 모르겠어요. 보통은 저런 5012 같은 경우 이게 이제 63,000원이니까 좀 싼 거죠. 다들 저렇게 카트 하나씩 끌고 다니면서 그냥 막 쓸어 담는 거예요. 경찰 특공대 전자총 요거 5,000원, 전보 블럭 16,000원, 소프트 블럭 19,000원, 이런 것들. 이거 예쁜데? 54,000원이네요. 요거 뭐야? 애기들 거지만 요런 거 29,000원. 몬스터 주식회사 8,000원? 이거 8,000원이네? 이런 거.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올라프. 요런 거는 8,000원씩 하네요. 야, 이거 테이블. 이거 좋다, 이거 진짜. 이거 얼마야? 159,000원인데 이거 98,000원이 하네요. 애기들한테 선물하기 딱 좋은 제품들이 여기 많네요, 그죠? 4만원대. 요런 커다란 트럭이 65,900원. 야, 2만원, 22,000원. 전체적으로 여러분께 가격 정보를 좀 드리려고 온 거니까 쫙 한번 훑어드릴게요. 천천히. 이런 것들. 16,000원씩 하고요. 이런 계산대 놀이. 얘네들 18,000원. 브리체리는 14,000원. 캐리 캔디마트는 37,000원이면 엄청 싼 거 아닌가? 이거는 엄청 비싸네. 274,200원이네. 묵직하다. 묵직해요. 에어사커 4,000원. 얘들은 다 4,500원씩 하네요. 소닉 인터셉터. 야, 이거 회전낚시 8,300원이에요. 아이돌 기타 13,300원. 뽀로로 변신소방차 53,000원. 야, 지금 붙어드릴게요. 이런 거 4,000원씩, 뭐 8,000원씩 하고 있습니다. 변신연구소 26,500원. 20,000원대부터 12,400원대까지 있고요. 41,200원짜리 큐보드. 실바니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 또 득템 찬스가 있겠네요. 오픈카는 16,400원이에요. 이런 것들 3,000원씩에 팔고 있습니다. 제가 애기가 있었으면은 뭐 아주 싹 쓸어왔을 텐데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 이제 매대 판매가 있어요. 터닝메카드 이런 것들은 지금 배당 3,000원씩에 팔고 있습니다. 옛날에 이거 우리 조카들 이거 터닝메카드 엄청 좋아했었거든요. 막 같이 갖고 놀아주고 했는데 이런 제품들 1,500원이라고 이게? 파워런처 이게? 과일야채 미니북 18,000원대, 목욕물총 11,700원대. 와, 요런 거 진짜 애들 너무 좋아할 텐데요. 목욕물총. 요거 하나 사갈까요? 조카 줄까요? 얘네들 4,000원씩 합니다. 되게. 아, 그리고 여기가 이제 레고 매대인데요. 제가 이미 왔을 때는 저 안이 다 빠졌어요. 그래서 요거 채워놓으면 따로 촬영을 한번 와서 보여드릴게요. 매일 4일 동안 같은 양의 물건들을 계속 채워주시기 때문에 여기서 그래도 좀 주목해야 될 물건들, 40% 할인 제품들은 해리포터 시리즈랑 볼트론 이런 제품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제품들은 아침에 많이 빠져나가니까 조금 서두르셔야 또 득템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오후에 오니까 뭐 아직도 물건이 많긴 한데 그래도 좀 빠졌어요. 지금 보여드리는 물건들은 다 정가에서 40% 할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가격까지는 제가 말씀 못 드리는데 이런 제품들이 다 40% 할인을 하고 있다. 아, 정가지고 샀네. 아, 이런 것들. 오, 40%? 이런 배틀, 모빌들. 단골이 버듯. 단골 손님들이지요? 애기들이 좋아하는 주라기 공원. 이런 것도 다 40%씩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딱 빠졌어요. 슈퍼히어로 시리즈도, 엔드게임 아니고 인피니티 워. 레고 제품들. 갤럭시 스쿼드랑 플로들도 다. 프렌즈. 좋아하시는 분들은 프렌즈 거의 전종 아닌가요, 지금? 프레이터 시리즈들. 작은 소박스들이랑, 배트맨. 베인 있는 거. 네, 얘들도 40% 할인. 여기도 듀플로랑, 그런 제품들.
빌더블 피규어들. 오늘 온 날짜가 목요일입니다. 금, 토, 일, 3일 더 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레고 장난감도 사실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번 패밀리데이 행사는 조금 어린 친구들 유아용 장난감들이 할인이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자녀분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조카 있으신 분들도 여기 오셔가지고 요때다 해가지고 할인 제품들 득템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개그맨 이상훈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지나칠 리가 없죠. 뭘 구입했는지는 나중에 이상훈 TV로 확인하세요.